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영상,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는 룸 레플리카로 되어 있는 레플리칸 TV의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금 조회수를 보인 그 영상이 리뷰어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리뷰어들의 이제 그 국내 리뷰어들의 일정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하는 영상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또 달려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응원을 해주시는 글도 있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기했던 뭐 논리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중에서 이제 한 분께서 그 굉장히 좋은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댓글은 뭐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인데, FG 스터드를 저희가 이제 에이지 구장에서 그 사용하는 문제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 환경 어차피 에이지 구장, 천연잔디 구장에서 테스트하기가 힘들고, 그 대부분이 지금 국내 구장들이 다 에이지 구장, 그 인조 구장이니까 뭐 FG 축구화를 가지고 어퍼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기를 하시면서 또한 가지 제기를 하셨던 거는, 예를 들어서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FG 스터드를 기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FG 스터드를 제작한 축구화를 인조구장에서 테스트하는 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 이제 레플리칸 TV 쪽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런 제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상당히 저희가 보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다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국내 리뷰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제작할 때, 왜이 FG와 AG 간에, AG 구장에서의 테스트 문제를 제기를 했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리뷰어를 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언박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새롭게 소개해주는 정도로, 이 제품이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알려주는 것 자체로만 만약에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 그건 이제 언박싱이죠. 그래서 언박싱을 하는 정도로만 보여주신다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국내 리뷰어들 대부분이 언박싱을 실차기 리뷰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영상을 올리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리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리뷰라고 하면,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리뷰는 단순 언박싱 차원은 아니죠. 그래서 리뷰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그 분석하고 제품에 대한 성능, 뭐 예를 들면 성능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따라야지 이제 그게 리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 지금 리뷰어들 대부분 이제 그런 형편은 못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은 뭐 저희도 잘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그 FG 스터드를 AG 구장,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 문제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화가 FG 축구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AG 구장에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 만약 그렇다고 치면, AG 스터드를 가진 축구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FG 스터드에서 FG 구장, 그러니까 천연 펌 그라운드에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거 그러면 FG 스터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비가 오는 구장, 아니면 AG 스터드를 가지고 비가 오는, 그러니까 SG를 착용해야 되는 구장에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AG와 FG, SG에서 AG 구장, Artificial Ground는 완전히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FG와 SG는 같은 천연잔디 구장인데, 그 천연잔디 구장에서 그라운드의 물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게 그라운드의 미끄럼 정도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선택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죠. 뭐 경기 중에도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SG 축구화를 테스트를 하는데 FG 구장에서 테스트하는 게 정당할까요? 반대로 FG
축구화를 신고 완전히 비에 젖은 운동장에서 테스트를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FG와 SG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장 환경에 습도가 다르거나 바닥에 그라운드에 물기가 있는 정도가 다르거나 그래서 그라운드의 무름 정도가 달라지죠. 반면에 인조잔디는 기본적으로 FG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물론 거기에 비가 SG 환경처럼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FG와 SG 구장에서 잔소나게 잔디 씹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축구화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드 자체가 같은 환경에서 예를 들면 어떤 축구화가 FG면 FG에서 테스트하지 않으면 리뷰어에서의 리뷰어로서의 리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프레데터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AG 스터드고 이게 FG 스터드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터드의 개수와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가 다르고 스터드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두 축구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AG 스터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AG 스터드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FG 스터드 축구화를 가지고 AG 구장에 가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프가 똑같잖아요. 어프가 똑같은데 스터드가 다른 상황이라 그러면 이 제품을 테스트해야 될 구장에서 이 제품을 테스트해서 얻은 결과가 이 제품에서 테스트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 스터드를 가지고 원래 천연잔디에서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해서 얻은 결과가 똑같은 이거를 예를 들면 AG 구장에서 테스트한 이후에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얻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부터 이 스터드의 모양과 배열은 FG 구장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그런데도 리뷰어들은 대개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도 AG 스터드를 테스트도 하고 진행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FG를 가지고 AG 구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서 이 축구화의 스터드는 어떻다 어떻다 그립이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립력? 그립력을 따진다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스터드 형태가 다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리뷰어들이 국내 리뷰어들이 스터드가 형태가 다르면 축구화 성격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축구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배형 무늬의 배형이 달라지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뭐 회전 뭐 턴에 좋고 어떤 건 이 직선으로 있으면 직진에 빠르다 이런 식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리뷰어들이 이게 어떻게 같아줄 수 있냐는 겁니다. 도저히 같아줄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축구화의 SG 버전을 가지고 FGS 테스트하거나 인조구장에서 테스트하더라도 그 가치가 아무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G라든지 SG 구장의 환경을 결정하는 거는 피파에서 그 그라운드 상태를 측정한 다음에 무르기를 측정해서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운동장의 형태가 말라있다, 건조하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딱딱하다라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온 구장이어서 지금 그 구장의 형태가 되게 무르다든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축구화를 예를 들면 락커에 두세 개 이상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 맞게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축구화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반에 비가 왔는데 후반에 비가 안 오면 축구화를 갈아신기도 하고 전반에 비가 안 왔지만 후반에 비가 오게 되면 축구화를 갈아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스터드에 어떤 축구화, 그러니까 FG는 SG 그라운드에 그나마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FG는 FG 스터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그라운드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만 그 최적화된 축구화의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FG 스터드로 전혀 지금 스터드 모양과 다른데 압력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 스터드로부터 프레셔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 상태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갔다 안 갔다 어프 평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어프에 대한 평가. 근데 착화가 하면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발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구화를 신고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짚고 서 있거나 뛰는 거를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축구화를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들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 FG, AG 구장이 많은데
FG 추가가 많이 들어오고 LG는 적게 들어오냐? 그건 뭐 철저하게 상업적인 논리죠. 그거는 나중에 요 다음 얘기를 할 때 FG 스터드가 과연 축구화를 브랜드들이 축구화를 만드는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이 FG를 가지고 AG 운동장에서 그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이 축구화의 뭐 그립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비판할지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제 개인적으로서도 뭐 절대로 사실 수용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 논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FG를 신고 AG에서 쓸 수는 있어요. 못 신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SG를 신고도 예를 들면 FG 운동장에서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SG 월드컵이라든지 스페셜리 SG를 가지고 맨땅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안이 그 정도밖에 없었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체 축구화들, 선수들이 신는 사용, 경대회 나가면 신는 축구화들이 거의 다 한 80-90% 쇠뽕이라 불리는 SG 스터드였어. 다 그 신발을 신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축구화를 가지고 FG를 가지고 AG에서 못 신는 건 아니지만 AG에서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편한 정도. 그 다음에 발이 불편하겠죠. 스터드 부분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예를 들면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스터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나 아니면 강도라든지 발의 느낌 전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면 결국 다른 축구화라는 얘기예요. 저희 설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테스트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신고 테스트를 한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이 축구화의 성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제 용도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값을 거기서부터 얻거나 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그 문제는 어떤 분들께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그런 리뷰들이 그동안 있었었는지는 리뷰어들에 의해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FG 스토어 우리나라 외국 브랜드들이 축구화를 개발을 할 때 FG 스토어들을 기준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래서 그 대표 모델이 FG 모델이기 때문에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FG 모델을 기준으로 제품을 테스트라는 것 자체는 구장 환경이 어떻든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축구화를 쭉 수집을 해갖고 오고 지켜보면서 느꼈던 걸로 비춰보면 그 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여러가지 축구화들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축구화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같은 축구화들이죠. 같은 축구화들인데 옛날 거를 좀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머큐리알 초기 R라인 모델인데 이렇게 뒤집으면 한쪽은 FG, 한쪽은 SG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 다섯 개 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조가죽 축구화들이 초기에 나올 때 모델이죠. 호나우도 모델로 R라인을 근데 시그너처 모델이라는 게 아마 뭐 처음인 거 아닌가 이때가 뭐 베컴 같은 경우 조금 더 뒤인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머큐리얼 메이퍼 모델인데요. 어퍼가 같죠. 어퍼는 동일한데 당시 출시된 모델인데 하나는 SG 하나는 FG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에 다른 점이 없죠. 전혀. 그 스터드의 개수만 모양만 다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 스터드의 모양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다 같아요. 소재가. 나이키에서 나왔던 TM4 모델입니다. TM4 모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퍼는 동일하죠. 어퍼는 동일하고 한쪽은 FG고 한쪽은 SG 스터드예요. 자, 이제 이거는 사실 이건 좀 비교적 옛날 모델이니까 나이키가 초기에 예를 들면 팬텀 비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저희가 올렸던 거에 대해서 논란으로 나이키 그 제품들이 예를 들면 FG 기준으로 다 설계가 돼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이키를 먼저 보여드리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에이스 16.1인가 그렇죠. 16점 아예 멋있는 신발인데 이건 잘못 만들어서 FG랑 AG가 똑같은 어퍼에 다른 스터드를 갖고 있고 물론 이건 SG 모델도 있습니다. 어퍼는 완벽하게 동일하죠. 아디다스의 가장 오래된 모델인 제품인데요. 위에서 보시면 뭐 꽃밭 문단처럼 보이시죠. 근데 뒤집으면
FG랑 SG 두 가지 모델입니다. 뭐 어프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SG 버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하나는 FG 버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이것도 FG, SG인데 같은 어퍼의 프레데터 모델이고,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FG 모델로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그 축구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아웃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우에 FG가 기준이 돼서 모든 축구화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 자체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 아닌 거는 그 뒤에 이제 왜 FG 모델이 그러면 테스트 모델이 되느냐 하는 거가 깔려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선수들이 그 제품이 실제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왜 테스트 모델로 이제 블랙아웃 이런 것들이 뭐 예를 푸트 헤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스파이샷으로 이렇게 잡혀서 축구하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이제 그 스터들이 FG 스터들이 많죠. 많은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테스트 모델이 반드시 FG로 제작이 돼서 만들어진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왜 그럼 FG 스터드로 만들어지느냐, FG 스터드가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어느 브랜드든 통틀어서 동일 축구화 종류에 있어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제품이 있고, 만약에 이 꽃바문디알이 있고 월드컵이 두 개가 있다, 이게 꽃바문디알 월드컵인데, 그러면 꽃바문디알의 판매량이 이 월드컵보다 훨씬 많이 판매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도 마찬가지, 프레데터도 마찬가지, TM4도 마찬가지, 머큐리얼 최신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가? 그라운드 환경이 FG 환경이 보편적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SG를 사용할 수 있는 구장 환경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FG 스터드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된 축구화이기 때문에 FG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는 선수, 이탈리아에 있는 선수, 독일에 있는 선수, 대부분 이런 나라 아니면 한국에도 테스트 모델이 보내지거든요. 테스트를 위해서 한국, 일본 뭐 이런데 다 가면 대부분의 그라운드 환경은 펀그라운드에 가깝죠. 그래서 그 테스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보내와서 그 테스트를 가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FG 모델이 전체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나이키든 아디다스는 국내 뭐 대리점이 있고 축구 용품 전문샵이 있는데 그 대부분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걸 수주 시스템이라고, 보통 그 수주 시스템이 제품 출시 6개월 정도 전, 최소 그 정도 전에 그 수주 회의라는 걸 거칩니다. 그러니까 나 전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나이키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사장님들이 어느 한 장소로 모여서 나이키 본사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을 쭉 전시해 놓으면 그 전시해 놓은 제품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이제 거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리점에서는 이 축구화를 100켤레 팔겠다, 우리 대리점에서는 500켤레를 달라, 500켤레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걸 이제 수주 시스템이라, 수주회의라 그러고 수주 시스템이라 하는데, 그 시스템에 전시가 될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는 거죠, 샘플로. 그래서 테스트 모델도 FG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브랜드가 예를 들면 신제품을 축구화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신제품이라는 의미에는 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16.1에서 버전업이 됐다, 그러면 16.1에서 17.1, 18.1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어퍼가 완전히 다 다른 축구하지만 에이스 명칭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 완전히 다른 제품이잖아요. 어퍼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구조들이 다 다른데, 그러나 스터드는 다 똑같아요. 스터드 형태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새 제품을 만들고 하면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모델을 만들다가 이 모델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디자인에 달라지는 요소에는 이 아웃솔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팬텀 베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나이키 프리에 인스피레이션 돼서 축구화가 설계됐다. 근데 그 FG 모델 설계가 돼서 그렇게 채용이 됐고, 그 다음에 SG나 그 다음에 AG는 기존 스터드랑 큰 차이가 없죠. 다른 제품이 사용되었던 거.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각 구장 환경에 맞는 스터드를 그 축구에 다 붙일 수 있는데, 이거처럼 축구화의 기본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스터드가 아니라 어퍼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을 직접 때리는 부분이 축구화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가장 핵심은 이 어퍼들의 변화입니다. 이 어퍼들의 변화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를 생산을 할 때 이 축구화 한 쪽을 생산하는 데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 그 소재의 가격 중에서 이 축구화 끈을 제외하면 아웃솔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어퍼 가격보다 훨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화 제조회사에서 본다 그러면 이 어퍼웨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보다는 축구화를 개발하는 건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FG 모델이 예를 들면 그 반드시 우리가 좀 뭐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축구화 개발의 스탠다드를 FG가 제공한다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 왜 FG 스터드의 비중이 지금처럼 급격하게 늘어났느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파 문디알인데, 코파 문디알의 스터드는 원형이죠. 원형 스터드로 되어 있고, 예, 과거에는 스터드의 높이와 이 스터드의 이 원형 스터드의 직경, 예전엔 전부 원형이었으니까 스터드가, 거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스터드의 최대 높이는 13mm를 넘어가면 안 되고 16mm를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터드의 예를 들면 직경, 둥근 형태의 직경의 최소 지름이 뭐 몇 센치, 4cm, 3cm 이렇게 이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규정, 그런 당시에 있던 피파 규정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면서 가장 이 스터드가 굉장히 부드러웠기 때문에 이전 스터드보다, 이게 그 요 밑에 피파 어프로브도 승인을 받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왜 이게 전형적인 FG에서 그러면 SG 비중이 확 갑자기 줄어들고 이 제품들이 FG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 과거에는 뭐 예전 축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터드가 앞에 4개, 5개 되는 그런 형태의 SG가 근본 거의 기본이었다가 이 코파 문제안이 나오면서 그게 확 획기적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완전히 이 축구화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데 FG로 그 바뀐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FG가 이 코파 문제안 기준으로 확 확산이 됐다가 왜 다시 그 SG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제 축구화 시장의 판도가 바뀌느냐? 이 바로 블레이드 타입의 이 스터드의 등장입니다. 이 코파 문디알이 그 예를 들어서 이 원형 스터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FG 스터드가 예 과거에 이제 발이 불편했던 스터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SG 축구화가 그 주를 이루고 있던 시장에서 이 FG 축구화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하는데, 어쨌거나 당시에 예를 들면 그 SG 모델로 나왔던 이 월드컵인 경우에도 스터드의 형태는 원형이었어요. 그 원형이었기 때문에 이 원형 스터드는 예를 들면 개수를 줄이고 스터드의 높이를 차별화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최대 길이나 스터드의 길이가 13mm를 유지하고 16mm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나왔던 스터드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그 초기 월드컵 모델에 들어갔던 8450 스터드 모델이고, 이게 이제 컬러 모델로 나왔던 8050이에요. 8050 같은 경우는 아마 78 월드컵인가? 뭐 그런 78년 월드컵 모델인데 사용됐던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게 제가 구입했던 게 80년 초에 구입을 했던 거니까. 근데 이런 스터드들, 뭐 이게 이제 푸마 킹에 들어갔던 스터드고, 이게 이제 디아도라의 들어가는 그 바지오가 신던 뭐 매치비인가요? 뭐 그런 데 들어갔던 스터드인데, 이걸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아디다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후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스터드들, 나이키의 그 블레이드 타입, 이제 그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할 당시에 아디다스가 이제 프레데터에서 2000, 이게 프리시즌에 들어갔나요? 스크루 드라이브로 이렇게 착탈하는 이 방식의 마그네슘 스터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블레이드 타입으로 아직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스터드는 정말 이제 그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구장에서 뛰어난 그립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드 자체 형태가 이미 블레이드 타입으로 넘어가서 잔디의 그립력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다르죠. 요즘 나오는 축구화들이랑 이 잔디를 움켜쥘 수 있는 그립성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FG 아니면 이런 형태의 SG 모델들은 빠르게 대체를 해 나가면서 FG 비중은 굉장히 늘고, 그 다음에 SG는 그나마 조금 이제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거의 이 곱한 문제 같은 모델을 이 제시되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축가가 SE 스터드였기 때문에. 원형 스터드에서 블레이드 타입으로 바뀌는데, 이건 당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드의 최대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지름 이런 부분에서 지름의 최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비껴나간 거죠. 그러니까 원형에 있을 경우에 직장인데 그 규정을 살짝 비껴나가서 이제 이 날의 블레이드 날의 최대 길이 형태가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FG의 그 축구화가 갖고 있던 특성들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약간 그라운드가 젖어 있거나 할 때 더 그립성이 좋은 거. 왜냐하면 원형 스터드를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이런 스터드가 개발이 되면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과거 SG 스터드에서 기대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블레이드 타입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라피어 모델이었나요? 프레데터요? 제가 갖고 있던 프레데터 모델들을 지금 카포 동대문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라피어 모델인가? 그걸 보면 FG, SG 두 개의 모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블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크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블레이드 타입인데 하나는 스터드 수가 줄어들어 있고 하나는 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블레이드 타입으로 바뀐 스터드에서 스터드 수보다 이 길이는 예를 들어서 원형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그립력이 뛰어나도록, 그러니까 육상 스파이크나 이런 것처럼 뭐 아주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바뀐 이후에 이제 SG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개 이 스터드만 하더라도 기존의 이런 둥근형에 예를 들어서 이런 스터드가 갖고 있던 한계들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점점 SG 스터드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부분의 그것들이 그 FG 시장 위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화들이 이제 그 FG가 극단적으로 커졌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TV 광고든 뭐 이런 거 나올 때도 대부분 이제 SG라든지 뭐 이런 AG 모델을 신고 광고가 촬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다 선수들이 신고 나와서 그 광고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대부분 FG를 신고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FG가 축구화의 기본 모델이라고 이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제시되고 나머지 뭐 SG라든지 뭐 AG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축구화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어퍼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FG 예를 들면 스터드, SG 스터드의 기본 형체들이 다 따로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팩이 나오면 되게 아시겠지만 최고가부터 제일 저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각 우리는 이 최고가 제품들을 위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브랜드 측에서는 그 다양한 제품들의 어퍼와 아웃솔을 전부 다 별개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스터드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스터드를 설계를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서 다 제품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FG 스터드가 이렇게 시장에 어느 정도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나라 따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SG 스터드가 과거에는 이런 월드컵도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안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브랜드에서.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SG를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환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SG가 거의 대부분 들어오지 않고 또 선수들이 특별히 SG 스터드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계약 선수라 하더라도 SG를 공급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FG로 다 공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G가 마치 이 축구의 스탠다드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어떤 통계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로 SG는 거의 볼 수가 없고 FG만 우리 축구 그 용품 시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와 비슷한 환경 우리보다는 뭐 사실 기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거나 뭐 그렇게 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맨땅 구장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대표 축구 용품점인 카모 온라인상에 FG 모델은 278쪽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반면 SG 모델은 겨우 15쪽이에요. 15종류. 그러니까 278-15 이게 일본의 축구 환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SG 모델을 판매를 하고 일부 나오기는 해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오늘 현재 지금 오늘이 14일인가요? 4월 14일인데
오늘 현재 나이키 코리아가 운영을 하고 있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몰에 들어가면 축구화가 FG 모델, FG하고 HG를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모델이 39개 종류가 판매, 39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SG 모델은 제로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인 경우에 아디다스 온라인몰도 제가 아침 체크를 해봤는데 FG 모델은 44종류 에이지 포함입니다. 44종류가 판매되고 있지만 SG 모델은 제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환경에 따라서 SG가 전혀 그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SG가 실제로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런 환경인데, 그러면 SG는 어디서 많이 파느냐? 당연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죠. 대표적인 지역이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인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로 다이렉트를 보면 어떠냐? 프로 다이렉트는 예를 들어서 현재 FG 모델이 1184종류, 그 다음에 AG 모델이 194종류가 판매해서 FG와 AG 두 모델을 합치면 1370쪽 가까이 종류가 됩니다. 거의 1370몇 종류. 현재 그 프로 다이렉트 온라인에서 그렇게 판매가 됐어요. 그럼 1300쪽 이상의 종류의 1300종류 이상의 지금 그 FG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럼 영국에서 SG는 얼마 정도 판매가 되고 있냐? 영국은 FG가 무려 513종류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공급되는 축구화가 다르고, 그래서 축구화의 비중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FG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는 44대 빵,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는 39대 빵, 그러니까 40대 빵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치지만 영국만 하더라도 지금 500대 예를 들면 1300 정도니까 2.5대 1, 3.5대 1 이 정도잖아요. 이게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만큼 SG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공급되는 축구화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FG 스탠다드로만 해서 축구화를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예를 들면 FG가 축구화의 스탠다드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는 예를 들면 글로벌 브랜드 쪽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타당성, 그런 말들의 예를 들면 설득력이라는 타당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또 이 얘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들과 댓글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본인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뭐 축구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기 오셔서 뭐 본인의 축구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축구화들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그 FG와 AG 테스트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FG가 과연 축구화 개발에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축구화를 선택을 하시거나 축구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때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